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창원산업단지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줬다고 과시하는 내용의 추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또 명 씨가 지인에게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조언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내놨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2,45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2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세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차기 행정부 정부 효율부 수장에 발탁했습니다. 국방 안보 라인에는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에 인선하는 등 강경 보수파를 줄줄이 지명했습니다.